윤석열이한테 말하고 싶다니까 내가. 오직 하면은 누구 딸 키울 수 이미 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앞에다 놓고 난 말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응? 이게 공정하냐고, 공정과 상식이 어디냐고. 아 그리고 시엄마 말이라면 얘가 다 그거 하는데 시엄마가 시킨 대로 다 하잖아. 이 있잖아 이 말이 엄병이 얼마나 좋아서 안 넘어간 사람 없어. 최훈순이 그 엄병 기술이 엄청 좋아.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야 그거에 녹아놨다 내가 속았다. 이게 속으면 안 돼. 김건희는 그보다 몇 배가 업그레이드 돼 있대. 사람들이 그러는데 언변 소리? 김건희 시엄마보다 몇 배가 업그레이드 돼 있다면 보통이 아니지. 자, 열린감TV도 취재를 하면 할수록 최은순 씨가 언변이 되게 뛰어났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고요. 김건희 씨는 엄마보다 더하다. 김건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 혹할 수밖에 없다. 넘어간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김건희 씨의 친분감, 친밀도 거기에 대부분 다 넘어간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최은순 씨가 아마 정략적으로 윤석열 당시 검사와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예, 윤석열과 결혼한 김건희는 결국 아시는 대로 영부인 자리에 오릅니다. 김중식과 모친 최은순을 통해서 쌓은 인맥과 윤석열 검사의 힘을 빌어서 누구보다 큰 권력을 손에 쥐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권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김건희는 오빠 김진우, 김진한, 건진법사 전성배, 김충식 등이 실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권 초기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랬다니까. 윤정부 시작되고 여사 쪽 사람들이 아주 서로 주요 보직 차지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진우 있잖아, 김 여사 오빠. 그 사람이랑 김원장이랑 건진이라고 있잖아, 전성배.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줄 대려고 사람들이 장사진이었다니까. 진우랑 김원장은 용산에 수시로 들락거렸다고 하더만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대. 김추식은 김건희 가족 일가와 함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실제로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사업을 전개했고 투자청 설립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식적인 문건들이 발견이 됐는데 가칭 주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사장이 김충식입니다. 그리고 이사들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병도, 양승택,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이남기, 권경수, 조정원, 되게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에 최은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자 설립할 의도로 만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고 간 여러 가지 공식 문건들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많은 문건들이 오고 갔고 실제로 설립을 하려고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단 회장을 김충식 원장으로 확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저 공사가 만들어지지 못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문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명단에 공교롭게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충식이가 있고 김진한이가 있습니다. 김진한이가 바로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간 김건희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오빠 김진우도 있습니다. 김진우, 김진한 두 사람은 김추식과 함께 말레이시아 등에 왜 투자를 했을까? 무슨 이유로 투자를 하려고 했을까? 얼마 전에 인천세관 마약사건, 윤상 대통령실 개입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조용히 묻혀져 있습니다. 더 이상 취재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들여다보려고 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열린공감TV가 주목하고 있었던 최은순이가 오고 가고 있는 온요양원을 주목을 했었는데 거기에 들락거렸던 차량 한 대를 발견해서 저희 열린검TV가 끝까지 취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짜장소전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열린검TV가 주목하고 있었던 곳은 최은순이 있었던 온요양원이었습니다. 김진우. 네.
김진우, 네. 김진우와 최은순이 그 두 명이 있는 그 온 여왕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네. 온 여왕에서 들락달락거리던 그 차를 저희가 주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 예, 예, 예. 이 차주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 차주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네. 아, 여기 혹시 무인텔이 그 맞습니다. 댓글 세력으로 네. 의심되는 세력이 네, 맞습니다. 네. 그 차주의 행방을 찾아냈어요. 네. 그 이 차주가 최모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에 관련된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한번 제보를 제안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회장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 맞고요. 저는 씨를 통해 말레이시아 살 때 소개받아서 공도 좀 몇 번 같이 치고 밥도 먹고 했던 사이입니다. 재작년쯤일 거예요. 함께 공치는 멤버들이랑 막 라운딩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찾아왔다면서 같이 점심 먹자고 해서 함께 동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레이시아에서 교포사회에서 무슨 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정말 이상해요. 네, 제안을 했는데 이상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차의 주인이 저 마오바오의 차주가 마이클 네. 최인데 아니야 이 차주가 마이클 최라는 사람과 함께 골프를 치는 치는 멤버인데 멤버인데 거기서 이제 소개를 받은 거죠. 소개를 받았는데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잡힌 거예요.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산 관련돼서 아 그래요? 주범으로 오 네. 마이클이 그 마이클이 그 마이클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쫙 쏟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소름이 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김건희의 동생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자스. 용산에서 개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약 사건은 현재 유야무야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세청 개입 의혹이 있는 사건. 굉장히 많은 마약이 발견됐고 저 마약 투약 약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투약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사람들을 추적하다가 멈춰져 있습니다. 관세청에 개입되어 있었다는 이 사건이 과연 왜 묻혔는지 도대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김건희는 남편이 검사에 검찰총장 출신이다가 보니까 정보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 겁니다. 백연머리 송사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어느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관련 취재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이명박 BBK 특검 수사검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을 실제 이끈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전 정권이 얼마나 해먹었는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해먹어야 합법이고 불법인지, 그리고 안 걸리고 해먹을 수 있는지 수사를 하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칠 때 내가 사모펀드 좀 잘 아는데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사모펀드는 바로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 2, 3세들이 아니고서 누군가 자신 생애 월급만으로 그것도 검사, 판사해서 공무원만으로 수백억을 벌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그 돈 벌려면 땅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힘들어요. 땅덩어리는 좁고 오를 대로 오를 곳은 다 올랐거든요. 돈을 최단 시간에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나 펀드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부 정보를 모르면 백전백패합니다.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어디에도 자금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떼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약 시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열린공감TV 취재팀은 꾸준히 저 마이클과 연결된 온여행원, 최은순 씨, 김진우 씨가 운영하고 있는 온여행원을 들락거린 사람, 그 차량의 주인을 계속해서 탐문 취재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주변인을 추적 취재를 했는데 그날 추적한 당일 그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체포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트렁크를 뒤지는 경찰들의 모습에서 마약이 발견이 된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저 차량입니다. 현재
트렁크를 열고 뒤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관들, 형사들로 보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저 집과 저 차량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운전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이유는 온 여행은 최은순 씨와 김준우 씨가 운영하는 집을 들락거렸던 사람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곳에서 잠복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수건으로 저렇게 손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수갑을 찬 체포된 사람입니다. 마약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저희는 정말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어디까지 덮일지 모르겠습니다. 열린공감TV 이외에는 절대로 어느 매체도 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취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끝났습니다. 열린공감TV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